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예,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이란 단어가 나오면 모두가 좋아요. 세상에서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서 복 받으려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중국에 갔는데 예수 안 믿고 더잘 사는 사람 봤을 때 근심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서 어우, 내가 믿는 하나님? 나보다 안 믿는 사람 더잘 사네? 예, 생각이 들면서 한국 오면 교회 나오는 게 조금 시들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예, 여러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잘 살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 되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가치관이 있는가 하면은 돈 많은 것이 복이다. 그죠? 그래서 돈 많은 것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돈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돈 많고 아주 그냥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까? 돈 많은 것이 가장 복입니까? 재벌 회장이 자살을 합니다. 재벌이라는 것은 얼마나 돈이 많은 겁니까? 그 많은 돈을 놔두고 자살을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 자녀가 자살을 합니다. 수천억의 유산을 두고. 돈이 우리 인생을 절대적으로 복을 주는 도구라면 그 많은 돈을 두고 자살할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준다는 것은, 예, 맞지 않는 거죠. 하워드 휴즈라는 억만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을 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사망한지 아십니까? 영양실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명예와 권력이 부럽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 마음대로 떵떵거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예를 부러워하고 권력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된 분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정권이 바뀌면, 예, 이전에는 그렇게 실세로, 권력의 중앙에서 떵떵거리던 사람이, 예, 도리어 정권이 바뀌면 반역죄로. 그리고 예, 사정의 대상이 되어서 그 권력이 추락하는 것을 그 권력이 추락할 때그 사람 그냥 곱게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얼굴이 그저 엉망진창이 됩니까? 이렇게 명예와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이 좋은데 이것만을 위하여 우리가 평생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아, 정말 내가 잘 살았다. 정말 내가 복 많은 인생이었구나.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 명예에 권력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할까요? 신명기 28장 2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 들을 청, 순종하였소. 듣고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죠.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어려운 거, 돈하고 상관없는 것 가지고 전부 다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예. 돈, 명예, 권력은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조그만 것을 보고 그것에만 매달려 우리의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지내고 났을 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발견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예, 마음을 넓게 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한 손에 쥐고 다스리고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죠? 그러므로 진짜 복은 돈 많이 받는 것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람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아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죠? 이런 진리를 알아차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요, 이 진리를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났거든요. 사는 게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무슨 절대자가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살아보면 그 물질이 늘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기도 하죠. 빠져나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높이 올라갔다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를 겪어보면 어떡해요? 우리가 깨달아지죠. 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럴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정말 내가 누군가 의지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절대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아가서 어떻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명예도 권력도 돈도 물질도 그 모든 것들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잡고자 한다고 잡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 나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느끼게 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부자가 물질이 많아서 나는 부유함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죠. 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죄에 대해서 깨달아져요.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구나. 하나님이 어딨냐고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구나. 정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한 것이 없구나.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은 어떤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 구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암송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조그만 것 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다 바라보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천국에 보내기도 하시고 지옥에도 보내시는 그리고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나를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다가가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라 모시고 살아가는 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자식이 해달라는 게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을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라서 우리 피조물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높이 높이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절대자이고 우리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어떤 자세로 앉아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주님 이 더운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절대 집중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이고 허리야 너무 더운데 하나님 나 오늘 도장 찍으러 나왔어요. 오늘 막 적당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은 이 예배 시간에 한순간이라도 놓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힘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경배자의 진실한 경배자의 자세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복 있는 자는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특별한 말씀을 하시네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고난이 닥치면 이게 무슨 복이야? 하나님 정말 쓸데없는 분이네 하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자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뭐 있는 자라고요?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요즘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눈에 병이 생겼어요. 자 눈에 가장 큰 병은 무엇인가 하면 실명이에요. 예, 그런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 생긴 오른쪽이 눈이 고장해놨는데 이것을 그냥 두면은 실명이 된대요. 그런데 이것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왼쪽 눈은 괜찮아요. 그런데 오른쪽 눈이 고장난 것이 왼쪽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은 수년 내에 잘 안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술이 발달해서 수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수술을 해도 시력이 그렇게 이제 세포 자체가 볼 수 있는 세포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조금 없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왼쪽 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는 있지만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어렵고 이런 병이 이제 굉장히 진행될 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이런 병원의 진단을 받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회개했는데 첫 번째로 건강 관리 제대로 못한 것.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것을 제가 제대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 이런 이상이 생길 때까지 여러 번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왜 이렇게 좀 이상하지 했는데도 참고 극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를 한 거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되게 독특한 성향이 있는데 일을 잡으면 놓지 않아요. 그것이 끝까지 할 때까지 그냥 하는 게 속이 편한 이제 이런 특별한 성정으로 지금까지 한중사랑교회를 18년 동안 쉬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긴 했지만 이런 특별한 성정으로 너무 계속 몰아붙이니까 아마 내 눈에 고장이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내 몸에서 신체 중에서 눈이 가장 약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뭐 딴 데는 너무 튼튼해요. 체력이 좋고 굉장히 힘도 많고 막 여러 가지로 되게 건강한데 예, 저는 뭐 남자분들이 하는 일을 해도 막 힘이 넘칠 정도로 그래서 걷는 것도 잘 걷고 그래서 눈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40살에 안경을 꼈는데 신학대학원을 43살에 가면서 책을 보려고 하니까 책이 잘 안 보여요. 원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쓰면서 난시가 심하고 원시가 심한 이런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눈을 가지고 책을 너무 많이 본 거죠. 약한 눈으로. 근데 그 약한 눈인지 모르고 저는 이제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출 때 그 안경점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같이 돋보기를 쓰는 사람은 20분을 책을 보고 30분을 먼산을 보래요. 그 정도로 눈을 쉬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성격이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려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내가 이제 30분만 책을 보다가 그 다음에 눈을 쉬었다가 봐야지 하면서 시간을 보고 제가 이제 그때 성경책을 읽었나 설교 준비한다고 그걸 잡았는데 막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이 막 나잖아요. 뭐 다음에 궁금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한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그렇게 뭘 하나 붙들면 그냥 계속 하는 게 좋은 중간에 뭐 포기하는 거나 이런 거는 상상하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성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고장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맞춰서 책을 읽고 컴퓨터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맞춰서 눈을 사용해버린 거죠. 지나치게. 예. 그래서 이런 질병이 왔고요. 그런데 참 내가 이제 이런 질병이 생기도록 알아차리지 못한 게 우리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디가 불편해도 좀 막 어지럽고 좀 미식거리고 눈이 좀 이렇게 땡기고 충혈되고 막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는 것 같은 이런 증상을 느낄 때도 이게 뭐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자기 몸이라고 자기가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 몸에 고장이 났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질병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되더라고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일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눈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사역하느라고 눈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눈이 약한 체질인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함부로 막 사용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나 하기 어려운 힘든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느라 남모를 고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이렇게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참 휴식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그냥 달려왔어요. 그냥 달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질주를 했잖아요. 정말 안 쉬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는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 것을 참으면서 오직 기도로 이겨내기는 했지만 그것을 내 육체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성자가 아니라 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과정에 남모를 고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동포들과 함께 동고 동락하면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난을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와 비방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편안하게 저절로 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자, 이 오늘 성경에서는 선행을 하면서 욕을 먹고 비방을 받기도 한대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그죠? 교구장 하시면서 지역장 하시면서 잘하려고 하는데 관점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이러쿵저러쿵 비방하는 거 여러분들 견디시는 거 쉽지 않죠? 어떤 분은 그러면 당장 와서 나 그만하겠다고. 그런데 그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비방을, 고난을 당하신 분을 예로 들었는데 18절에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천지 만물의 주가 되셔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으로 전 세계의 이 우주 만물의 권세자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영광을 갖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억을 하시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권세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일 하다가 힘드십니까? 나 이거 못 해먹겠어. 그만두겠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기억하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한 자를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 일을 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당장 주님에게서 돌아서겠습니까? 계속 그 직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도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이 시간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눈이 고장나도록 주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것. 정말 쉬지 않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 일만 죽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내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비록 육체는 조금 불편해지겠지만 앞으로 이런 나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용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도리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꼼꼼한 섬세한 성격이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병이 진행되지 않고 환하게 잘 보이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죠.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해서 잘 안 보이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만 집중하게 볼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고 우리 주님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제 성정이 지난번에 막 달려가는 성정이라 그랬죠. 옛날에 평신도 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같은 성도님들이 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등산을 했는데 저는 등산을 할 때 뭐가 저희 가장 큰 목표냐면은 그 고지에 올라가는 거.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옆을 안 보고 좌우를 안 보고 나무를 안 보고 하늘을 안 보고 얼마나 이 자연이 아름다운지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체력이 좋잖아요. 힘이 좋잖아요. 다른 여자분들은 저기 밑에 있는데 저는 벌써 정상에 올라가 있어요. 기다려도 딴 사람들 안 오니까 한 번 더 내려갔다 같이 왔어요.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렇게 그냥 일만 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 저는 어디 가을에 가서 단풍을 보면서도 단풍이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하늘이 얼마나 푸르르고 아름다운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걷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이 하늘이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렇게 세상 자연을 이렇게 많이 보려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얻기 위해서 너무 육체를 고달프게 쓰지 마시고 지금 있는 내 형편에서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 감사하시고 내가 살아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며 그 일을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이 있죠. 모두 부자가 되면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자, 이 질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모두 부자가 된다고 이것이 모두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부자가 돼도 좋은지를 몰라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가져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부자가 되게 한다고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절대적이 아니고 명예가 절대적이 아니고 권력이 절대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 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깨닫고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오직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